네, 아까 적법성 잠시 정리하면 사법, 민법은 강행규정하고 무슨 규정?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법은 대부분 강행규정이 많고 채권법은 대부분 임의규정이 많습니다. 두 번째, 공법은 당연히 무슨 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이겠죠? 그러면 그 공법에 위반된 사람은 어차피 처벌은 받아요. 처벌받지만 그 사법상 관계는 영향을 받지 않는 유효로가는 무슨 규정하고 단속규정하고 효력도 없애버리는 거 효력규정 두 가지 나누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1페이지 가면 이제 타당성이 나옵니다. 103조가 나옵니다. 몇 조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냉호하는 법률행위는 뭐로 한다? 무효. 제가 앞으로 요거는 선풍기 무효 선량한 선자 있죠. 풍할 때 풍 있죠. 기타 할 때 기 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타당성 무효는 뭐다? 선풍기 무효. 근데 뭐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돼 있죠. 결국 판단은 어디로 간다? 네, 법원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풍기 무효는 자 넘겨보세요. 선풍기 무효는 32페이지 가시면 몇 페이지요? 32페이지. 자, 위반의 유형이 있습니다. 1. 사회 정의에 반하는 행위 2. 혼인 기타 가족 질서에 반하는 행위 3. 개인의 자유를 모하는 경우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네 번째, 생존 기초가 되는 재산을 처분한 행위 5. 지나치게 모한 것 사행적인 행위. 그러면 그 중에서 뭐 여러분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은 거기 5번의 기억을 가지고 노려할게요. 5번의 기억이 뭐죠? 자,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계약 있죠. 요거는 혹시 이제 도박을 하다가 돈을 다 잃게 되면 잃은 사람은 그 딴 사람한테 뭐 하죠? 그 딴 돈 좀 빌려달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러면 이제 거기 계약 있죠? 그러면 이 계약은 3편 채권 한 장짜리 보세요. 3편 채권 2장 계약 들어가시면 네 5번이 있을 거야. 5번이 무슨 대차? 확인해야 됩니다. 무슨 대차? 소비대차. 차는 차용자, 대는 대여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차용자가 그걸 소유권 취득해서 소비를 한 다음에 그 대여자한테 그 가치만큼 같은 종류로 갖다 주는 게 무슨 대차다? 소비대차. 지금 시골에서 쌀 소비대차 창고가 불나가지고 옆집 가가지고 창고에 있는 쌀 좀 빌려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쌀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취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소비한 다음에 같은 종류의 것을 갖다 주면 되죠. 네. 저 돈 빌려 쓰는 것도 뭐다? 금전 소비대차. 무슨 대차? 금전 소비대차. 쌀을 빌려 쓰면 뭐다? 쌀 소비대차.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름하다가 돈 빌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법률용으로 뭐 하는 거예요? 금전 소비대차 합시다. 그러면 지금 도박한 쓴다는 돈을 알면서 돈을 빌려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소비대차 계약은 목적이 뭐예요? 도박. 그럼 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뭐다? 선풍기 무효. 선풍기 무효. 뭐라고요? 선풍기 무효. 선량한 풍속 기타 사질세 위반하는 법률행위다. 그럼 뭐라 한다? 선풍기 무효. 그러면 한 2억을 돈을 빌려서 땀은 괜찮은데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돈 잃고 이제 가게 되면 이제 언제 돈 갖겠다고 약속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도박 채권자가 있고 도박 뭐가 있는 거예요? 채무자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도박 빚은 갚을 필요가 없죠.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선풍기 무효. 그 뭐가 없는 거예요? 채권, 채권이 없는 거예요. 소비대차 했다더라도 뭐예요? 그 계약이 무효니까 채권자가 달라는 효력이 없으니까 이쪽도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줄 것도 없다는 얘기 아셨습니까? 뭐니까? 무효니까. 자, 그렇다 한다면 여기 돈 빌려준 사람이 얼굴이 네모난 사람이야. 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주목으로 해결한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네모난 사람 한 두 사람이 와가지고 도박 채무자를 뒷동산 데려가서 삽자를 하나 주고 뭐라 그러죠? 파라구라. 그럼 거기서 굉장히 바들바들 떨면서 뭡니까? 협박을 합니다. 신고? 법으로 가는 건 아무 문제 없어. 법으로는 줄 필요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덜덜 떨면서 뭡니까? 다음 주까지 돈 안 갚으면 알아서 해라. 돈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와서 뭐라 그러죠? 종이 한 장 주면서 사인하라고 그래. 신체 포기각서 들어가. 사람 몸에서 떼도 좋은 게 하나 있죠. 신장. 그래서 그걸 뭐 한다?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하나 떼어나갔어. 그 돈 다 갚은 줄 알았더니 뭐라 그러죠? 그건 이자였다는 거예요. 계속 뭐 하는 겁니까? 붙으면 계속 붙는 거야. 그러니까 뭐 정신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럼 처음부터 뭐로 가든지. 아니 법적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니까 뭐야? 돈을 갚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갚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돈 2억을 만약 갚았다고 합시다. 아까 무효니까 줄 필요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근데 도박 빚을 갚았어. 근데 법원에 뭐 제기해요? 그럼 판사가 도박 채권자는 그 2억 받은 돈을 다시 저 사람 돌려줘라 라고 만약에 한다면 도박 채무자가 도박을 끊고 새로운 삶의 길을 갈까 아니면 맨날 이 쪼는 맛 때문에 뭐예요? 또 갈까? 아니 여러분 요즘 그 도시어 부분은 뭐나요? 낚시하잖아. 낚시하는 사람은 그 고기 올릴 때 그 손맛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맛들이면 계속 뭐 해야 된다? 그 가야 된다는 그 즐거울 거 아니에요. 근데 TV에서 보여주는 건 그 낚을 때만 보여주는 거지. 실제 가면 잘 낚여 안 낚여? 잘 안 낚여. 어떻게 그냥 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 도박하는 사람도 뭐 이게 쪼는 맛이라 그랬죠. 아 이게 한번 그 사람 맛들리면 계속 가게 돼 있어 이렇게. 그러면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2억을 돌려주라 그러면 돈 돌려받은 도박 채무자는 다시 또 가서 뭐 할 것이고 도박해서 다 잃으면 다시 또 뭐 할 것이고 빌리고 또 다시 계속 뭐 해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럼 법이 도박하는 자를 보호하는 꼴이 되잖아. 그러니까 법은 뭐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만 보호한다. 그래서 특징은 이 선풍기 무효죠. 그러면 채권이 없으니까 줄 필요가 없죠. 근데 문제는 이미 뭐 한 경우? 준 경우는 이거 돌려 받을 수 없게끔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 조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풍기 무효는 웬만하면 판사가 안 가. 웬만하면 뭐야? 아니 무효면 보통은 원인 없이 가져가서 돌려주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건 돌려줄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도저히 꼴을 못 보는 경우는 어디 끌고 와서 이 선풍기 무효 끌고 와서 뭐야? 못 돌려주게끔 만들어. 그래서 이 선풍기 무효는 그 안에 중요한 것이 효과가 중요해요. 34페이지.
효과에 초점을 두세요. 5번에 1번 있죠. 기억 체킹하십시오. 이행하기 전 효과. 효력이 없으니까, 달라는 효력이 없으니까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고, 또한 상대방도 채무 이행을 뭐 할 수 없다. 자, 근데 이제 2번이 키워드입니다. 이미 줬을 때 법률 행위가 몇 조 반에서 103조 반에서 무효인 경우에는 급여자는, 자 이제 단어 나옵니다. 무슨 급여? 불법 원인 급여. 네,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해서 반환을 뭐 할 수 없다. 네, 적법하지 않으면 아까 무효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 유효는 따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네. 지금 우리는 계속 뭘 따지는 거예요? 무효. 유효는 제껴놓고 뭐 따지는 거야? 무효. 무효인지 취소인지 따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슨 불능? 이건 원시적 불능이었고, 이건 뭐예요? 강행법규 들어가서 효력 규정 무효가 되겠죠. 네. 그럼 적법 타당하지 않으면 이것도 무효죠. 근데 이 타당성만큼은 뭐예요? 이것만큼은, 이것만큼은 이행 후면 못 돌려받아요. 이 제목이 뭐예요, 지금 이게? 이 제목이 불법 원인으로 해서 뭐 했다? 급여, 줬단 얘기, 급여, 기부했단 얘기죠. 급여가 뭐다? 줬단 얘기죠. 그럼 이때 불법 뜻은 뭐예요? 선풍기 무효 원인 급여. 이 불법 뜻이 뭐라고요? 선풍기 원인 원인. 선풍기 무효 원인 급여일 때는 못 돌려받는다, 원칙적으로. 그러면 불법 원인 급여는 요것만 불법 원인 급여예요. 무슨 급여? 타. 그러면 나머지 영역은 전부 다 무슨 급여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건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니까 다 뭐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들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사표시 고장 생겨도 전부 다 무슨 급여가 아니다? 그러니까 불법 원인 급여는 어디서 걸린 거다? 화가적 타. 타당성 무효 원인 급여일 때 무슨 급여다? 불법 원인 급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사표시 영역은 무슨 급여가 아니다? 잘 보라는 얘기, 목표시를 하라는 얘기. 불법은 어디만 있다? 타당스. 그러면 이제 내볼게요. 이래 볼게요. 갑하고 을하고 부도 직전. 이 토지 빼돌립니다. 누구한테? 을한테. 진짜 매매가 아니고 가짜, 가장 매매 계약서 작성해서 을한테 등기 넘겼다, 그 얘기예요. 무슨 토지를 갖다가? 이 토지 빼돌린 거야. 무슨 매매에서? 그걸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한다. 무슨 표시? 통정 허위 표시. 그럼 등기가 넘어갔죠? 자, 법적 효력은 무효입니다. 뭐라고요? 무효. 그럼 매매가 무효니까 주기 전이면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넘어간 상태야. 자, 세월이 지나서 갑이 다시 돌려달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다시 돌려달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통정허위표시 원인으로 줬습니다. 불법 원인 급여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불법 원인 급여는 어디에서 논다? 목적의 타당성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의사표시 고장 생겼을 때는 어느 경우도 무슨 급여는 없다? 저 한 군데 밖에 없다고. 어디만 불법 원인 급여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급여가 아니다? 그럼 나중에 문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용어가 어디에서 쓰는지 그 위치만 파악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것은 큰 틀만 얘기하는 거지
자세한 얘기는 제가 지금 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 큰 틀을 따라서 왔다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법 원인 급여는 어디서만 쓰는 용어다? 타당성. 그러면 이제 판결할 때 이게 헷갈리는 게 이제 적법성하고 무슨 성일까? 의사 능력하고 행위 능력은 숫자가 다르죠. 구별되죠. 그러면 적법하고 타당성은 결국 2번은 같죠. 둘 다 무효 아니야? 그럼 둘 다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줄 필요가 없죠. 근데 문제는 이미 준 경우. 여기는 그래도 뭐 할 수가 있는데?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어디 걸려 들어가면? 그러면 이건가, 이건가는 누구 마음이야? 그 판사 마음에 달리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결정해 보세요. 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부실법이 있어요. 무슨 법? 자, 갑 토지를 갖다가 을하고 명의신탁을 해서 뭐해서? 명의신탁. 그러면 등기가 일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넘어갔다고요?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된 거네요. 네. 등기부상, 그죠? 네. 자, 이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무효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 자, 이 토지가 300억짜리예요. 그러면 실명법 위반해가지고 소유권 넘겨줬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 명의신탁 무효를 이 적법성 무효로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응? 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제목을 해보세요. 타당성.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판사가 이것을 어디로 끌고 들어가면? 무슨 급여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이므로. 못 돌려받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자, 적법성으로 만약에 논의하게 되면 갑이 웃고 을이 슬플 거야. 근데 이걸 뭐로 논의하게 되면? 타당성 논의하게 되면 을은 마음속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려. 이건 슬퍼. 왜? 무슨 급여가 되기 때문에? 법원에 뭐 제기해도 못 돌려받는다는 얘기야. 이제 여러분들의 견해를 물을게. 여러분들은 자, 어느 쪽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하실까? 선택하세요. 아니, 답이 없어. 여러분들 선택하라고. 어디를 선택하고 싶어요? 아니,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하고 싶냐고. 아니, 이건 정답이 없다니까. 여러분 선택하라는 얘기야, 각자. 맞고 틀릴 거 없다니까. 어디를 지지하고 싶어요? 지금 명의신탁 한 게 있나 보죠? 명의신탁 한 거 있어요? 아니요. 명의신탁은 있는 사람다는 거지. 없는 사람 명의신탁 할 게 없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옳고 그름은 없어요.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자, 대법원 판례는 어디세요? 어디일 것 같아요? 적법성. 응? 이거다. 뭐로 가지 않고? 현재 대부분 팔레트는 어디다? 타당성으로 보지 않고 뭐로 본다? 적법성. 그럼 무슨 얘기일까?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그래도 가져올 수는 뭐예요? 있다. 이 부실법 위반할 뻔 했던 대통령이 있었는데, MB. MB. 법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본인이 MB께서 자신이 살 토지가 있으면 자기가 직접 사면 되지 않을까? 근데 또 뭐야? 아들을, 아니 그때 이제 주장한 게 뭐냐면 아들의 이름을 빌려서 가서 뭐 하도록? 그 돈은 누가 되고? MB가 되고. 이것도 명의신탁에 해당이 돼. 돈 대주고 가서 뭐 했다? 그 등기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겠죠. 네? 그 야당에서 이건 뭐 위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실명법 위반하면서 이게 뭔 꼴이냐 해가지고 뭐야? 날 특검 들어갔어. 근데 갔더니만 이게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야 또. 그러니까 뭐야? 아, 내가 산 게 아니고 MB 형님께서 이 자가 뭐야? 형님께서 형님으로부터 뭐 돈을 뭐 해서? 돈을 빌려서 산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꾸며놨어. 아, 심증은 이렇게 가. 그래가지고 뭐야? 부실법 위반하지 않았다. 다만 이제 증여의 문제 들어가지고 세금 문제로 넘어간 거야. 근데 일반인 같았으면 어떻게 된다? 바로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가. 그러니까 이 구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법을 계속 뭐하면 법은 지키라고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 뭐야? 희한하게 해놓으니까 계속 말이 나오는 거야 지금. 이해되세요? 네. 그 아까 한 게 뭐야?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그래. 무슨 신탁이요? 계약 명의 신탁. 돈을 대주고 을한테 귓속말로 뭐라 그럴까? 아니 네가 가서 계약 좀 하고 오라고. 그 제목이 뭐다? 계약 명의 신탁. 종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법은 지금 기득권 보호 문제 때문에, 보호 문제 때문에 무슨 문제로 보지 않고 이걸로 본다는 얘기예요. 진짜 이 부동산 실명법에서 명의신탁을 완전히 뿌리를 뽑으려면, 완전히 뭐를 뽑으려면 이걸로 가야 돼. 뭐로 인정하면? 그럼 이거 무슨 급여야? 그러면 수탁자가 속으로 미소 짓고 있지. 나중에 안 돌려도 좋다는 얘기 아니야. 못 돌려가거든. 이걸 해야지만이 그럼 명의신탁 할까 안 할까? 잘 안 하겠지. 근데 아직도 뭐기 때문에? 어디 뭐였기 때문에? 적법성 뭐였니까 하더라도 걸리면 뭐예요? 처벌받고 추징금 받고 도로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명의신탁을 어디로 보지 않고 타당성 무효로지 않고 뭐로 본다? 적법성 무효. 자, 35페이지. 몇 페이지요? 35페이지. 맨 위에 무슨 제목이 나와요? 이 부당이득이 아까 몇 편에 있었죠? 3편 채권 계약 밑에 3월 부당이득이 있었다고 그 조문 뜬 거예요. 그대로 지금 읽으면서 지금 위치가 어디 있는 것만 알고 있어도 뭐한다?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부당이득을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원인 없이 가져간 것.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뭐 할까? 부당이득. 그런데 746조 무슨 급여? 불법 원인이요. 첫 번째 문장만 읽을게요. 불법 원인으로 인해서 재산을 뭐하거나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 반환을 뭐하지 못한다. 그럼 이때 불법 원인 급여할 때 불법은 103조 선풍기 무효 원인 급여. 됐습니까? 그러니까 적법성 무효일 때는 몇 조 들어가서 놀고 741조에 따라서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타당성 무효일 때는 741조를 적용하지 않고 몇 조? 응?
선풍기 무효 일대는 몇 조? 746조 무슨 급여? 불법 원인 급여. 그럼 다른 거 없어요? 의사 능력 없는데 줬을 때 돌려받는 게 무슨 이득이고? 부당 이득이고. 취소해가지고 다시 돌려받는 경우도 뭐예요? 아까 취소하면 무효가 됐잖아. 그러니까 원인 없이 가져간 거 돌려받잖아. 그러니까 무효이거나 뭐일 때? 취소일 때. 그럼 무효는 뭡니까? 효력이 없는데 가져왔으니까 부당이득 돌려받고, 취소는 실제 뭐에서? 실제 취소해서 뭐로 만든 다음에? 무효로 만든 다음에 원인 없이 달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이득이야? 부당이득. 다만 거기는 불법 원인 급여는 언제 쓴다? 눈 뜨고 봐줄 수 없을 때. 그죠? 그러니까 선풍기 무효는 법원에서 잘 선택할까 안 할까? 잘 안 할 것이다. 그런 얘기 하셨습니까? 그럼 아까 명의신탁은 어디로 가지 마시고? 타당성 무효로 가지 마시고 어디? 적법성 무효로 간다. 고 741조하고 몇 조요? 746조. 그럼 746조는 당사자 능능 목적 확가 적타 의사표시 단통 착사했었죠. 그럼 어디서만 쓰는 용어야? 당사자하고 의사표시에서는 안 써. 불법 원인 급여는 당사자하고 의사표시 여기 안 쓰고 어디서만 쓴다? 목적에서 제일 마지막 단어 뭐다? 타당성. 거기서만 쓰는 용어다. 그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위치를 파악할 것. 위치만 파악해도 답 맞힐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가 뭐에 관한 얘기일까? 타당성. 그럼 이제 두 가지씩 기억하세요. 의사 능력 없는 것하고 뭐하고? 행위 능력 없는 차이는 1, 2, 3, 4에서 차이가 있죠. 정신줄은 몇 번이고? 여기는? 3번이야. 그 다음에 확가적태에서 적법성하고 무슨 성? 근데 이쪽도 2번이고 이쪽도 2번이라 한다면 결과는 같죠? 결과 같은데 차이가 뭐다? 이쪽은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이쪽은 아까 무슨 단어? 불법 원인 급여 때문에 못 돌려받는다. 그럼 두 가지 비교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들어가서 이제 만약에 이제 뒤에 걸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가 들어와서? 그럼 의사표시 들어가면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무슨 표시가 있고? 단독 허위 표시가 있고, 두 번째 통정 허위 표시가 있고, 착오가 있고, 뭐가 있다? 사기. 그러면 의사표시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데 힘을 쓰셔야 됩니다. 무슨 표시요? 무슨 표시요? 단독 허위 표시랑 무슨 표시?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의사표시로 넘어가야 되겠죠? 페이지 49페이지. 자, 107조 제목이 나온다. 무슨 표시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줄 생각도 없는데 주겠다라고 허위표시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107조 조문 제목하고 효력만 보는 거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뭐가 있다? 그 문장에서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 있죠?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 있죠? 그게 풀이하면 이거야. 불일치를 알고 한 것이라도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네? 유효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 진이 아님을 뭐 했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뭐로 간다? 왔다 갔다 했네. 그죠? 왜 왔다 갔다 했을까? 허위 표시를 상대방하고 짜고 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 표의자 허위 표시를 모른다 가정하면 유효. 뭐라고요? 모른다 가정하면 유효. 근데 상대방이 표의자 진이 아님을 뭐 했거나 거기?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뭐다? 무효. 그래서 첫 번째 것을 원칙. 원칙 뭐로 갔다가? 그러나가 예외. 원칙이 어디로 갔다가? 유효로 갔다가 어디로 간다? 무효로 간다. 무슨 표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자, 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의의 2번, 제일 마지막 줄에 줄쳐진 분 뭐라고 되어 있을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읽으세요. 무슨 표시라고? 표의자 불일치를 알고 하는데 짜고 한 것이 아니고 뭐다? 혼자 했으니까 상대방이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는 뭐로 가고 상대방이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면 뭐로 가요? 무효로 간다. 자, 이게 이것도 있고요. 이제 뭐냐면 13개 뭐가 있냐면은 50페이지에 그 판례를 한번 보세요. 판례. 물을 일으킨 사립대학교 조 교수가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사퇴 수습을 뭐해서요? 위에서 형식상 이사장 앞으로 사직원을 뭐했다? 학교 법인이나 그 이사에서 그러한 사실을 뭐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자 거기 키워드가 아니라면 가로 묶으세요. 라면 이름이 뭐예요? 아니라면. 자, 아니라면 가위로 잘랐어. 아니라면 뚜껑을 열면 그 안에 뭐가 있을까? 자, 앞에 지문에 알았거나 뭐가 있어요? 자, 라면 이름을 잘 기억하세요. 무슨 라면? 아니라면. 그럼 그 앞에 뭐 있어요? 거기? 자, 고칠게.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로 고쳤습니다. 제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있죠. 이게 알았다 또는 뭐예요? 알 수 있었다가 아니라면. 그러면 아니라면을 갖다가 내용물을 빼게 되면 그 안에 뭐가 있을까? 반대로 해도 반대로. 뭐라고요? 뭐요? 어, 좋다. 몰랐다. 이거는? 왜? 모를 수 있었다? 아니, 알 수 없었다 하면 되지. 거기, 알았다. 또는 뭐야? 알 수 있다. 몰랐다. 그 다음에, 또는의 반대말. 또한 뭐라고요? 또한을 세 글자로 늘리면 그러나
또 갑자기 그러나 또 왜 나와? 그리고 한 글자로 줄이면 및 영어로 하면 and 다시 아니라면 뭐라고요? 아니라면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뭐예요? 얘기하세요. 몰랐다. 또한 알 수 없었다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이런 거예요. 사태 수습을 위해 가지고 사립대학교 주교수가 형식상 사표냈죠. 아마도 이거 사표낼 때는 그 관계자 중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사태가 안 좋으니까 형식상 뭐 하면 사표 내면 이렇게 잘 해가지고 사표를 뭐 할 테니까 이렇게 반려할 테니까 일단 내놔 이렇게 했겠지. 근데 사표는 누구한테 낸 거예요?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그럼 사립대 조교수는요 개인인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이 법인한테 사표 낸 거야. 근데 그 이사, 법인 이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사표를 뭐 해버렸어요? 그러면 나 책임져준다고 한 놈한테 가서 뭐라 할 거야? 너 이거 어떻게 되냐 따질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법인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 법인에서 뭐 한 거예요? 처리한 거지. 그 개인은 도와주겠다는 얘기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사실 의사가 있었어 없었어? 그럼 사실 없었다는 것을 학교 법인이 뭐 했다?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지 않느냐라고 주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학교 법인은 뭐라고 그래요? 이사에서는 우리는 몰랐다 또한 알 수도 없었다. 그럼 누가 소재 얘기해야 돼? 사표 낸 사람이 소를 제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학교 법인이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둘 중 하나를 뭐 하면? 둘 중 하나를 입증하면 다시 뭐 할 수 있는 것이고 학교로 다시 복직할 수 있는 것이고 입증 못하면 그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라면에 뭐가 있다고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뭐라고요? 그 아니라면 이것만 제대로 기억하면 나중에 10점짜리야.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경우가 뭐예요? 아니라면. 그러면 법인은 뭘 주장하겠어요? 그 아니라면을 주장하겠지. 뭘 주장해요? 아니라면 뭐예요? 몰랐다 또한 알 수 없었다 주장할 것이고 그 조교수는 뭔 소리냐? 너희들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지 않느냐? 질문할게요. 누가 입증해야 돼? 네. 그래서 효력 요건은 입증 책임이 무효 주장하는 자한테 있습니다. 뭘 써? 쓰기는 쓰지 마. 쓰지 마. 그렇단 말이야. 쓰지 마. 그냥 듣고 그냥 흘려버렸네. 효력 요건은 누가? 아니 상상해보세요. 한쪽은 유효를 주장하고 무효를 주장하면 누가 입증해야 되겠어요?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 단독 허위표시는 원칙 어디로 갔다가? 유효로 갔다가 예외적으로 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 갔다가 몇 번 가는 거예요? 2번. 됐어요? 효과만 조문 보는 거예요 지금. 자, 다음에 우측 51페이지에 108조. 몇 조요? 나중에 아니라면 기억하세요. 라면 끓여 먹을 때마다 뭐죠? 이 라면이 무슨 라면이야? 아니라면. 10점짜리예요. 몇 점짜리? 엄청 중요한 얘기야.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경우가 아니라면. 몰랐다 그리고 알 수도 없었다. 아셨어요? 자, 우측 51페이지 가세요. 108조. 통장 표시는 뭐로 한다고 돼 있어요?
아주 간단하네. 왜 무효일까요? 아니, 허위 표시를 혼자 한 게 아니고 뭐 한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저 불일치를 이미 뭐 하고 있는 거야? 알고 들어갔으니까 상대방 보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통장 허위 표시는 원칙 유효, 예외 무효란 말씀 안 되지. 처음부터 짜고 했으니까 상대방의 표의자 불일치를 알고 있으니까 무조건 뭐다? 무효. 근데 허위 표시 혼자 한 경우는, 짜고 한 경우가 아니고 혼자 한 경우는 원칙 유효, 예외 무효죠. 이 유효가 뭐예요? 아까 이게 아니라면.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의 경우가 뭐예요? 아니라면 유효란 얘기죠. 통정 무조건 뭐예요? 무효. 원칙 이런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럼 몇 번이라는 얘기일까? 2번. 네, 그래서 한 페이지 잠깐 넘겨볼게요. 자, 53페이지. 몇 페이지? 가로 4번 효과 있어요? 자, 기억, 니은 두 가지 줄만 거 있죠? 통정 허위 표시는 뭐다? 당사자끼리는 언제나 무효. 이유는 상대방이 말하는 사람의 허위 표시를 짜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뭐할 필요가 없다? 부할 필요가 없다. 자, 니은 보세요. 제목이 뭐죠? 부당이득이 어디 있었더라? 3편 채권. 거기 4장에 부당이득이 있었죠. 그죠? 계속 찾는 거야, 계속. 그거 나눠올 때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허위 표시 무효, 달라는 효력이 없으니까 이행 전이면 뭐 할 필요가 없고,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 후라면 무효인데 가져갔잖아. 그러니까 원인 없이 가져갔으니까 부당이득이므로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허위 표시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뭐죠? 불법 선풍기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급여? 불법 원인 급여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있다 없다? 불법 원인 급여는 어디서 써먹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들어간 거야. 당사자, 그죠? 당사자 있고 목적이 있고 뭐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씩만 기억해 놔. 일단 당사자는 능 차이점. 네? 목적은 아니 아까 빼버리고 적법성과 타당성 기억하세요. 의사표시는 단독 허위 표시하고 뭐죠? 통정. 이렇게 기둥을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이를 봅시다. 이건 성립이죠. 그러면 이 첫 번째 능 없고 두 번째 능 없으면 두 번째 능이 미피피였어요. 차이는 이게 취소면 이건 2번. 이거 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적법하지 않고 타당하지 않다. 뭐 유효는 일단 제껴놓고 문제는 뭐죠? 2번인지 3번인지 넣으니까 적법성 무효가 있고 타당성 무효가 있으면 이건 아예 색깔 자체 숫자가 다르니까 비교가 되는 거고 이건 똑같이 2번이지만 그러니까 2번이지만 이건 또 차이가 뭐예요? 이게 이 단어 불법 이 단어 요것만 불법 원인급여고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단독 허위 표시는 뭐예요? 4번 갔다가 2번 가고 이거는 2번 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이 4번 되는 게 뭐냐면 아니라면 뭐라고요? 아니라면 어쨌든 2번 그러면 여기서 이 2번은 전부 다 뭐야? 돌려받을 수 다 있는데 얘만 못 돌려받지. 네. 그죠? 네. 자, 연습합시다. 정리할게요. 당사자, 손 올리시고.
당사자 능 목적 확가 적다 의사표시 단통 착사. 그래서 의사표시는 능 비교하시고 두 번째 목적은 적법성 타당성 비교하시고 의사표시는 단독의 표시와 통정의 표시. 그러니까 몇 번인지만 지금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돼.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차고하고 사기에서도 마저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